네, 교수님 설명이 너무 완벽하셨죠? 네, 교수님 저 작년 책 갖고 있는데 그거 봐도 될까요? 대꾸도 안 해주시네. 네. 다음으로 모실 교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보험 대인이론을 강의하실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굉장히 2017년에 저희 학원의 스타 강사로 뜨신 분입니다. 네, 박세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2018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날이 춥습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고생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다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소개와 강의 방향, 그다음에 강의 일정에 대해서는 학원 홈페이지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따로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학자가 되거나 논문을 쓰라고 온게 아니고 단순히 손해사정사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대한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너무 깊은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핵심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 이 과목이 과락을 면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18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